성남 도계공에 있었던 정민용이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추가 포차.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알고도 아직 기소조차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제 작년 10월에 이미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죠.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야. 3억 원을 정민용이가. 네. 근데 그거를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술집에 어디다 달아놓고 남욱이 맡겨놓은 거야. 매달 500만 원, 1000만 원씩 빼간 거야. 그렇게 해서 3억 원을 정민용이 먹은 거야. 근데 이게 드러났는데 왜 수사를 안 했냐면 지금 주장에 의하면 정민용을 회유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검찰이? 유리할 때 써먹으려고 증언을. 그래서 수사를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정민용이 요즘에 김용 원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계속 쏟아냈거든.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한 게 자기 딸이 갓 태어났는데 좀 선처를 부탁한 정민용이가 그런 얘기까지가 MBC 기사에 나옵니다. 실제로 정민용의 법정 증언을 들어보면 본인의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검찰이 물어봅니다. 너 그때 이런 거 다 인정하고 자백했잖아. 그랬는데 자기한테 그게 불리하잖아요. 그럼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때는 남욱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재창, 뭐 정영학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아니다. 야 이놈이 여우네. 그래서 본인은 사실 영장도 청구 안 했어요. 처음에 수사 과정에서는 엄청 협조를 잘했어. 근데 법정에 와서 본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들어가면 말이 약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어느 정도 얘를 핸들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정민용만 있냐? 아니에요. 유동규도 많습니다. 유동규하고 정민용이가 유원홀딩스를 통해서 한 번에 30억을 받았는데 남욱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민용은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유동규는 아예 기소를 안 했어요. 그렇게 네. 들고 있는 거죠. 약간 둘을 컨트롤하면서 써먹는구나. 네, 거기서 이제 유동규는 검찰의 진심을 느낀 거죠. 내가 잘 협조만 하면 검찰이 이렇게 빼줄 거 빼주고 쟤도 봐주겠다. 네, 이렇게 해주는구나. 아니 그래서 이놈이 정민용 변호사 엊그제 김용 부원장 재판할 때 1억을 유동규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네. 진술을 한 거죠. 네. 형님 약입니다 라고 네. 표현을 쓰면서 전달했다는 거야. 골판지에 넣어갖고 잠시 후에 김용 부원장이 거기를 들렀는데 그 쇼핑백이 없어졌더라 라고 하면서 마치 김용 부원장이 들렀다가 그걸 가져간 것처럼 진술을 한 거야. 네. 근데 나는 아까 정민용이라는 이자가 아까 3억 원 나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 호소했잖아요. 이거랑 다 이게 연결된 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황당해. 또 그거는 김용 부원장 아예 기소도 안 된 부분이에요. 그 1억은. 그건 2월 달 얘기예요. 왜 서울... 기소를 안 했을까?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황당한 건 2월 달 그 얘기할 때 정민용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과 유동규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는 또 남욱이 정민용을 신문하면서 그때 우리 같이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서 그거 봤잖아. 김용 원장이 왔던 걸. 네, 왔던 거를 봤잖아. 또 바뀌었구나.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이 자식들이 아주 양.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남욱이 정민용을 신문하면서 법정에서 야 우리 그때 같이 베란다에서 담배 피다가 지나가는 거 봤잖아. 이렇게 한 부분은 남지 않습니다. 증인신문조서에는. 왜냐면 판사가 좀 황당한 거예요. 이거 대장동 본류 사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막 그걸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지를 시키면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왜냐면 다른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기자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중지시키고 이거 신문조서에서 삭제하세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신문조서에는 담기지 않는 걸로 정리는 됐지만 그때 이미 언론 보도는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로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러면 엊그제 김용 부원장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는 뭐 1억 원 우리가 넣고 왔다 해서 우리가 뭐 재연도 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날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월 달에 겨드랑이 사이에 껴가지고 팔로 눌러가지고 가져갔다는 그게 이게 눌리지가 않을 정도로 큽니다. 1억이 무게로 치면 2kg 정도 돼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껴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한 2kg 정도 되는 걸 끼고 3분만 움직이면 나중에 떨어뜨릴 정도로 무겁게 느껴져요. 아니 그거 어색하지. 네.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 1억 부분이 있고 6월 달에 전달했다는 3억 그다음에 또 다시 6월 달에 전달했다는 2억 그래서 1, 3, 2 이렇게 되는데 1억 부분은 재연 연장에서 너무 많은 웃음을 유발했던 그 사건이고요. 네. 3억 부분은 또 황당한 게 본인 집 앞에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막 이래가지고 시속 네. 30km고 CCTV 없다고 하는 거? 아니요. 시속 30km고 아. 인적이 드물다는 거예요. 차량도 드물고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되게 한가한 곳이라서 거기에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만났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저기 도청 앞에 길 건너 먹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2억 부분이고 아, 2억 부분이요? 네, 3억 부분을 3억. 네, 그리고 3억을 이제 뭐 종이박스를 이렇게 쌓고 가운데 이렇게 싸면 확 벌어지고 너무 커지니까 네. 그걸 테이프로 붙였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네. 거기다 그렇게 건넸다는 거예요. 아, 그게 3억이고. 네, 그래서 거기가 되게 한적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다. 집 앞이지만 은근히 외진 곳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는데 너는 평소에도 굉장히 조심성이 있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CCTV도 다 피해가면서 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눈에 잘 안 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사진을 제시한 거죠. 거기 CCTV가 두 개나 있습니다.
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아이고 유동규. 야 검찰하고 유동규 진짜 뭐 하는 거야. 뭘 둘러대려면 뭔가 근거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동규 약간 당황했어요. 자기는 그것까지 인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아, CCTV가 있었다며.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거기서 안 갔겠죠. 아, 그렇죠. 이런 얘기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인식하지 못했고 CCTV가 있는 줄 알았으면 거기서 전달 안 했을 거 조심성 있게 다녔다며 그동안에.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조심성 있게 다니는 애가 CCTV도 안 보냐? 이게 지금 뭐 2013-14년 얘기가 아니에요. 21년 6월 얘기예요. 그 경선할 때 아니에요? 네. 경선 준비가 시작되고 네. 막 진행될 때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돈을 어떻게 전달했냐 그랬더니 차 안에 넣어줬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 넣어줬냐? 트렁크에다 넣어줬냐? 좌석에 넣어줬냐? 아니면 조수석에다 넣어줬나? 이제 기억이 안 난대요. 아유 씨 거의 윤석열 머리와 비슷한데 술 처먹느냐 기억 안 나네. 특정하는 순간 거짓말이 뽀록날 게 네. 뻔하니까 너무 허술해요. 그리고 네. 아니 어떻게 3억이나 되는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그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그래 굳이 날짜를 안 적었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정확한 날짜가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당시 전달하던 장면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뒷좌석에 넣는지 트렁크에 넣는지 조수석에 넣는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날짜 기억이 안 난다 그랬죠. 근데 본인이 정말 그래 나중에 써먹으려고 메모해놓은 거 아니면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전달하기로 한 거잖아요. 받은 날로부터 며칠 뒤인지는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걸 자기가 다른 곳에 쓸 만드는 기관도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쓸 의도가 아니라면 바로 전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바로 네, 네,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큰 돈인데 네, 네. 그게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성에서 자기가 돈을 받은 날짜는 나와요. 왜냐면 그 다른 애들이 메모를 남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특정을 못 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만약에 2월 1일 날 받았어. 그러면 보통은 하루 이틀 2, 3일 사이에 전달하겠지. 곧바로 전달하겠죠. 왜냐면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일보다 이게 급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약속 미루고라도 잠깐만 시간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두 시간만 상식적으로는. 그럼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 2, 3일 내에 당연히 받지. 당일 날이든. 그리고 당일 날이든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돈 준비됐는데요. 통화 기록 있어야 돼. 네. 이렇게 중요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 아무리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안 왔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죠. 돈 받아야 되는 거면. 상식적이죠. 바로 오죠. 바로 오죠. 그러면 있어요. 날짜가 특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조성해서 만들어지는 시점이 정확히 잡히면 전달하는 시점이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특정을 전혀 못하고 증언하는 와중에 7월 8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정리를 하세요. 7월 맞아요? 그랬더니 네 7월 맞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맞아요? 그럼 8월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공소장은 6월이 마지막인데? 유도신문에 또 넘어가는 네. 거예요. 그 변호인이 네. 유도신문한 거예요? 재판장도 6월이 마지막이에요. 아니 그거 뭐 김용 부원장하고 원성을 높였다. 네. 유동규랑. 네. 아 이게 황당한 게 그거죠. 야 그렇게 해서 특정을 해 그랬더니 받은 사람이 알 거 아니냐. 아. 아, 나는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알 거 아니냐. 아, 우리 이거... 대법원이 돈 전달과 관련해서 진술 증거만 있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진술의 구체성하고 합리성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왜냐면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진술의 구체성 따져보기 위해서 날짜를 특정하라 그랬더니 받은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 변호사 이야기에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날짜를 특정하라고만 나오면 네. 진짜 준 사람은 어떻게 날짜를 특정할 수 있지 몇 년 전이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네. 근데 말한 대로 받은 날짜는 있다 이걸 알려줘야 돼. 네. 받은 날짜는 있다 다른 사람 메모기래 그러면 그로부터 며칠 사이일 텐데 그걸 기억을 못 하냐 이렇게 하면 국민들 어 맞네 저 거짓말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거기다가 어떻게 특정하냐면요 그 며칠 사이도 평일이었냐 주말이었냐를 물어보면 거기서도 좁혀져요. 그렇죠. 왜냐면 기억이 남거든. 그렇게 큰 현금 다발을 전달하는 게 보통은 다 인상이 남기 때문에 당시가 주말이었는지 평일이었는지도 기억이 남아요. 이 사람 일이 맨날 누구한테 돈 전달해주는 직업이 아닌 이상 네. 당연히 기억이 아, 남죠. 근데 기억이 남을 수 있어. 당연하죠. 양복을 입었다든가 평상복 입었다든가 네. 맞습니다. 대충 느낌은 있거든. 맞습니다. 그날. 그리고 네. 저희가 알기로도 유동규가 풀려나기 전에 검찰하고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입을 맞춘 것 같은 기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들을 특정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압수수색 다 했어요. 김용 쪽, 뭐 정진상 실장 쪽, 이재명 대표 쪽 다 했지만 검찰에서 이 소설을 정확한 얼개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실체하지 않으니까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알리바이 문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13년에 1억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실제로 녹취록에서는 2013년 4월 17일이라고 나오거든요. 날짜가 나와요. 근데 공소장에는 빼버려요. 날짜를. 4월경이라고 해버려요. 그게 왜 여지를 열어둔 것 같냐면
뭐냐면 얘 입장에서 457로 특정했다가 거기에서 또 다른 알리바이가 나올까 우려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 흐름 자체는 재판장 분위기를 딱 봤을 때 김용 부원장 네. 재판 걱정할 게 거의 없겠네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재판장도 약간 황당해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정말 황당한 게 유동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용 정진상 두 분은 나쁘게 말해도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자신의 무죄를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유동규는 확정적 중범죄자입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도 인정을 했거든요. 다. 근데 본인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법정에서 싸우고 본인은 증인으로서의 자격만 생각하나 봐요. 같이 기소됐어요. 그놈 보면 인지 부조화. 차라리 잡놈 네. 진짜